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대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고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글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호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남유다 왕에게 예언을 선포한다? 그런 케이스는 성경에서 참 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엘리야가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그 도입 문장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예언을 선포하면서 도입하는 그 문장, 그첫 문장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예언을 선포할 때 처음 그 도입 문장을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엘리야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며 예언을 선포할 때그 도입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예언을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신앙의 모델로서 본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선포하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여호람 그 왕에게 예언을 선포할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신앙적 모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신앙적 모델로서, 롤 모델로서 존재하는데 너, 여호람, 너는 왜 다윗을 그렇게 본받지 못하고 있느냐? 왜 다윗 왕을 닮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있었는데 너는 왜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느냐? 왜 다윗 왕을 닮지 못하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델이 없었다는데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호람이 있었던 그 남유다의 문제는 신앙적 모델, 본받을 만한 신앙적 모델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람 왕이 그 신앙적 모델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남유다에 해당되어질까요?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모델로서 본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본받을 모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모델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남유다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대상 누굴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죠. 하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본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 사형 형틀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그 시대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사형 형틀을 지고 가는 사람은 사형수죠. 여러분, 당시의 사형수에게는 자기 이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가 아예 없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돼준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그 자체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 그분의 삶 자체가 철저히 낮아져서 자기 부인의 삶,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핵심,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생활 충실히 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육적 자아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여호람에게 주는 오늘 본문 엘리야의 심판, 이 메시지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조금만 뒤집으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심판 메시지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은 다름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 그 삶을 무던히 무던히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개인 경건생활 잘하는 것, 충실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의원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런 사고와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